안녕하세요. 10초 클립 빠삐입니다. 피사체의 얼굴을 텍스트로 표현하는 텍스트 포트레이트를 소개합니다. 사진 속 인물과 관련된 키워드는 워드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추출해요. 클리핑 마스크 기능으로 텍스트 포트레이트 효과를 완성시킵니다. 시작할게요. 워드 클라우드에 접속을 합니다. 아래 더보기에 웹사이트 링크가 있어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워드 클라우드는 입력한 단어들을 weight, 비중에 따라서 특정한 쉐입 모양대로 재배치를 해줍니다. 마스크를 켜고 쉐입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트도 가능합니다. 지도 모양도 가능해요. 제가 준비한 사진은 여자 모델입니다. 이미지 크기는 1000x1494입니다. 새 레이어 블랙으로 채우고요. 세이버 카피, PNG, 쉐입을 저장합니다. 워드 클라우드에서 쉐입, 업로드, 싱글 컬러를 선택하고 쉐입을 불러옵니다. 사이즈, 커스텀, 1000x1494. 워드 클라우드의 작업 환경을 실제 사용할 사진과 똑같게 만들었어요. Theme, 컬러를 바꿔줍니다. 글씨는 화이트, 배경은 블랙. 마스크는 끌게요. 폰트를 수정해 볼게요. 폰트, 코리안, 배민 도연체를 선택합니다. 시스템 폰트가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니에요. 폰트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라이선스를 체크하세요. 저는 무료 폰트 도현체를 사용할게요. 워드 리스트 보시면 웨이트 수치에 따라서 글씨 크기가 정해집니다. 갭 사이즈는 단어 간의 간격입니다. 0 Direction of Word 텍스트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저는 직각 형태를 선택했어요. 좋습니다. 텍스트 포트레이트의 핵심은 인물과 연관성 있는 키워드를 배치하는 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패션으로 정했어요. 워드 클라우드의 샘플과 비슷한 효과를 내려면 중복되지 않는 100개 정도의 단어가 필요합니다. 메모장에서 관련된 키워드를 적어요. 먼저 생각나는 대로 30개 정도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만든 30개 단어는 비중이 큰 핵심 키워드가 될 겁니다. Word list, paste type text, apply, 메모장에서 작업한 것을 그대로 붙여넣기 할 수 있어요. 단어의 개수가 많이 모자랍니다. 패션과 관련된 100개 이상의 키워드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위키디피아 영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패션을 검색하고 정의 부분을 카피합니다. 메모장에 30개 키워드 아래쪽에 붙여넣어요. Word list, paste type text 붙여넣습니다. 100개가 이제 넘어갔네요. 너무 많아서 조금 지워볼게요. 이 정도면 좋습니다. 모두 대문자로 바꿔볼게요. 온라인 컨버터를 이용합니다. 관련 정보는 더보기에 링크를 참조하세요. 모두 대문자로 바꾸는 이유는 텍스트 간 여백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녹색 창에 페이스트, 맨 아래 모두 대문자 카피. 메모장의 텍스트도 대문자로 바꿔치기 하고 워드리스트 페이스트 타입 텍스트 붙여넣습니다. 글자들 간의 간격이 좀 더 줄어들었어요. Paste Type Text 메뉴를 사용하면 띄어쓰기, 한 글자, 중복 단어들은 걸러집니다. 불필요한 단어들이 그래도 많이 있어요. 패션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단어들을 지우거나 개별 편집을 해야 됩니다. 선택, Delete, 선택, Delete. 맨 앞에 Multi Select를 선택합니다. 여러 단어를 동시에 선택해서 한꺼번에 삭제할 수 있어요. 단어를 줄여나갑니다. 아까 직접 생성한 핵심 키워드 30개를 열어서 위에서부터 단어를 바꿔치기 합니다. weight 값도 조금씩 수정을 해요. 제일 큰 것은 6에서 7 정도, 제일 작은 것은 1. apply 핵심 키워드 30개는 중앙에 크게 보이고 다른 단어들은 주변에 작게 배치가 됩니다. 좋습니다.
지금 단어들의 조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랜덤아이즈를 클릭. 단어들이 재조합됩니다. 갑자기 단어들의 크기가 커졌다면 저울 버튼을 클릭하세요. 재조정이 됩니다. 원하는 배치가 나올 때까지 랜덤아이즈를 클릭해봅니다. 만약에 반응이 없다면 인사이드 아웃 토글 버튼을 클릭하고 다시 랜덤아이즈 합니다. 저장을 해볼게요. Save as Image. HD는 3배 정도 더 큰 해상도로 저장이 되어 PNG 선택, 다운로드, 인사이드 아웃을 클릭하면 워드 클라우드 모양이 반전이 되어 바깥쪽 외곽 부분을 텍스트로 채울 수가 있어요. Save as Image HD, PNG로 저장합니다. 다운로드, 두 개의 워드 클라우드 이미지가 완성됐어요.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합니다. 나중에 열어서 수정할 수도 있어요. 포토샵에서 오늘 작업한 워드 클라우드 이미지 두 장을 오픈합니다. 블랙 앤 화이트 이미지에서 흰색 부분을 완벽하게 컷아웃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텍스트를 전체 선택, Ctrl A, Copy, Ctrl C.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이름은 키워드, 흰색으로 채웁니다. 하단에서 Add Layer Mask, 마스크 부분을 Alt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스크 영역을 수정할 수 있어요. 붙여넣기. 아까 카피한 블랙 앤 화이트 이미지가 레이어 마스크 영역에 카피되었어요. 투명한 흰색 텍스트로 바뀌었습니다. 마스크에서 우클릭, Apply Layer Mask. 다시 해볼게요. 텍스트를 전체 선택, 카피,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검은색으로 채웁니다. 이름은 키워드 블랙, 하단에서 Add Layer Mask, 마스크 부분을 Alt 클릭, 붙여넣기, 투명한 검은 텍스트로 바뀌었어요. 마스크에서 우클릭, Apply Layer Mask. 최근에 이 방법을 알아내고 혼자 많이 좋아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텍스트 포트레이트를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인물 사진이 단순할수록 좋아요. 모델 레이어를 복제합니다. 얼굴 피부를 좀 더 밝게 강조하고 머리카락이나 주변을 어둡게 합니다. 컵으로 밝기를 수정하고 Burn Tool 선택, Mid-Tone, 머리카락 부분을 어둡게 만들어요. 주변을 좀 더 어둡게 해서 사진을 단순하고 대비가 뚜렷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둠 속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처럼 만들어요. 좋습니다. 키워드 레이어를 모델 사진 쪽으로 복제를 합니다. 우클릭, Duplicate Layer, OK. 크기를 여러 번 수정해야 돼서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우클릭, Convert to Smart Object. 얼굴 크기에 맞춰서 적당히 수정을 합니다. 모델 레이어를 복사, Ctrl J, 하단에서 Solid Color, 블랙을 하나 만들어요. 모델 레이어를 키워드 레이어 위쪽에 올립니다. 키보드에서 Alt를 누른 채 두 개의 레이어 경계선에 가져가면 마우스 모양이 바뀝니다. 클릭, 클리핑 마스크가 됐어요. 클리핑 마스크는 아래쪽 레이어 오파시티 값을 기준으로 마스킹을 합니다. 키워드 레이어의 크기와 위치를 적절하게 다시 수정해요. 사진 속 인물은 눈동자와 얼굴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됩니다. 좋습니다. 블랙 솔리드의 컬러와 오파시티를 약간 수정합니다. 테두리 부분 키워드 블랙에서 우클릭, 듀플리케이트 레이어, 오케이.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꾸고 크기와 위치를 수정합니다. 이번에는 블렌딩 모드로 그냥 해볼게요. 멀티플라이, 애드 레이어 마스크. 마스크를 조금 수정해서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도록 합니다.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워드 클라우드에 단어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스마트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한 뒤 작은 글씨 몇 개를 빈 공간에 추가합니다. 컬러는 상관이 없어요. 클리핑 마스크는 오파시티 값을 기준으로 하니까 컬러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장을 합니다. 텍스트 초상화 효과가 완성됐습니다. 텍스트 포트레이트 효과는 원칙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이 표현하고자 하는 디자인으로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픽 빠삐였습니다.